CTS 두란노 성경 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다섯 다섯 번째 시간 우리 시편 9편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CTS 두란노 성경 교실 가족 여러분들은 어, 시편 150편 중에 원수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 시편에서요 이 원수라는 단어가 여든 두번 나옵니다. 어, 시편이 150편이니까요. 여든 두번 나온다는 것은요, 거의 두 편에 한번 걸로 원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편을 보고 있는데요, 9편 전에도 3편, 5편, 7편, 8편 계속 원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 을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다윗도 참 원수가 많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 원수 없으세요? 그럴 때는 원수가 아니죠. 왼수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아주 미운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없으세요?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시편은 저자의 감정을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솔직해져야 돼요. 괜히 나는 선한 척, 기쁜 척, 착한 척,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신한 좋은 척 하면 그 감정을 살필 수도 없고 그 감정 안으로 깊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시편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감정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문제 없는 척하면 나를 솔직히 바라보지 못하면 그 감정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편에 원수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미움의 감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시로 찾아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관계는 우리가 매일 다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 관계는 때로는 무너지고 깨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 힘들어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이또 그런 거죠. 그런 미운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 인생 가운데 많았던 거예요. 그런 자를 다윗은 이 원수로 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있어요. 야, 그 신앙 좋다는 다윗도 그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았구나. 우리만 미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수에 대한 대처 방법.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원수를 뭐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뭐해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원수는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번. 7번씩 7번이니까 77에 49.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돼요. 시편에 나오는 원수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다윗은 저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윗은 노력은 안 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laughs> 저주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알아요. 시편 3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시편 6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시편 9편 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6절도 제가 읽어보면 이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여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거의 저주 수준이죠. 원수를 사랑하기는 커녕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는 커녕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망하고 그것도 영원히 망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시편을 계속 읽어 보세요. 이런 말들이 몇번 나온다고요? 여든 두번 나와요. 다윗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는 원수를 일은번씩 일곱번은 아니더라도 한두번은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그 원수에 대해서 거의 저주하는 이야기들을 시편에 계속 쏟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배울 신앙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지자고요. 원수를 사랑해야죠.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해야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안 되는 거 억지로 회개해서 괴롭히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못하는 걸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것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결론입니다. 최종 목적지예요. 제가 용인에 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용인을 가는데 그냥 서울에서 뻥하고 용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당을 안 거치고 죽전을안 거치고 신가를 안 거치고 용인에 갈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뿅하고 용인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야 우리는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그대로. 우리 미움 감정 그대로. 영소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마음 그대로. 화나는 마음 그대로, 억울한 마음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미운 사람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나는 마음이 두고, 미운 감정이 들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도 있고요. 따지고 싶고요. 싸우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들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사자 찾아가서 막 따지고 화내실래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말싸움이 커져서 더큰 싸움이 벌어지는 게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 3자 앞에서 그 사람 흉보고 욕보, 욕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 얘기 다 들어주고 여러분 맞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네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또내 원수 앞에서 그 사람 말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팔수가 되어서요, 나중에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오히려 더큰 오해를 만들고 더큰 문제가 약이 돼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정말 미운데, 화가 나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고 정말 못 참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고요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마음을 그 모든 찌꺼기 같은 마음들 쓰레기 같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감정을 다윗은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미움면 미운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원수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CTS 두라우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소심한 사람들은요 미운 사람이 나타날 때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어요 자기 속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속으로 미워하면서 끙끙끙끙끙 알아요 그러다 병납니다 또 성격 있는 사람들은 좀 어때요? 괜히 그 사람들 찾아가서 할말 못할 말 하면서 더큰 사고를 쳐요 더큰 싸움을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미움 감정을 힘든 감정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면서 퍼뜨리고 다니죠 그런데요 그것이 또 다른 오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면서도 교회 와서는 자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이해하는 척, 나는 괜찮은 척 척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미움의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연약함 그대로 우리 부족함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거기서부터 마음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의 고귀함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다 깨끗해서 하나도 죄가 를안 지어서 다윗의 신앙이 고귀한 게 아니에요. 그는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사람이라고 우리랑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도 미루운 사람도 있었고요. 그도 죄도 지었고요. 그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참 귀한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설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온 아름다운 사람. 그는 늘 주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나눠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다윗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뭘 하고 내가 애써서 뭘 하고 나 혼자 힘으로 내 스스로 뭔가 용서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자꾸 내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나는 교만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 뿐입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잘못된 감정의 찌꺼기들, 분노, 미움, 짜증, 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고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그저 속으로 삭히십니까? 그러다가 화병 생겨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이야기하면 풀려집니까? 내 네, 한순간은 속이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분께 쏟아 놓으셔야 돼요.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밉다고 그 사람 막 욕하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면서 너왜 욕해? 너왜그 사람 저주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다 얘기해요. 모든 걸다 얘기해요. 자기 마음 그대로 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하세요 받아주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힘들었겠다. 여러분 다윗이 그 생각,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기도는 유창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면 됩니다 토해내면 돼요 다윗에게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중에 다윗을 제일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왕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군대를 보내면서까지 혈안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고국에서 쫓겨나서 블레셋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존을 구걸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게 다윗이었어요. 아마 다윗은요 사울만 생각하면 이가 갈렸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요. 사울에게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면 그때 아마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다윗은 왕위에 오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사울을 따르는 국민도 꽤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다윗이 사우를 죽여서 왕위를 차지했다면, 그건 쿠테타예요. 쿠테타로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위의 정통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우를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미운 사람을, 자신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는 데까지 다윗이 나아간 거죠 다윗은 말하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죽이거나 살리거나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 나는 그 일을 하면 안 돼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처분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복수를 하고, 내가 혼내줘야 하고, 내가 뭘 해야 내게 속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우리 속이 풀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속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큰 사고가 나고 더큰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꼬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냅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의 할 일들이 그 기도를 통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구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미워할 수 있죠. 분노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복수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그 사람을 혼내주는 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인생의 더큰 문제가 약이 되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자기 인생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원수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혼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또 여기 있어요. 자신의 감정, 자기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풀고 기도함을 통해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 구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의 기대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승리케 하셔서 세워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안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풀려고 하면 더큰 사고가 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그런 잘못된 감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 안에 왜곡된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고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주세요. 분리 수거해 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들을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시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며 분노에 차오르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또 내가 할 일에 집중하면서 오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크리찬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도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시 다이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처럼 다가오는 이들은 없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차오르는 분노와 마음 짜증,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 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그대로 감추지 말고, 척하지 말고, 우리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 주님 앞에 한번 토해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혀주시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꼬여요. 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 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한 단계 주님이 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다이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